안녕하세요. 신선 마루입니다. 오늘 트레이시몰드 고속철을 한번 운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보시는 해당 열차입니다. 그레이스 395 열차고요. 새마을호 ITX 새마을호 스캔을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ITX 새마을이라고 적혀 있죠. 네. 그리고 뒤로 좀 가볼까요? 뒤로 가보면 이렇게 또 코레일 6호차 1에서 15 좌석번호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가도 여기 ITX 새마을이라고 잘 예쁘게 표시가 되어 있죠. 레이 시뮬레이터 카페에서 그걸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이게 두 번째 버전입니다. 기존에도 ITX 새마을호 스킨이 있었는데 스킨을 또 버전업을 시켜 주셨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 열차 9시 43분에 출발하는 열차입니다. 옆에 기본형 열차가 있네요. 스킨이 적용된 열차고요. 그래서 오늘은 ITX 새마을호를 한번 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스터키를 온하고요. 문을 열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조금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출발 시간이 지연됐네요. 할 수 없죠? 그리고 여기는 이런 역에서 출발을 합니다. 주차장도 있고요. 앞에 열차도 있고 옆에도 이렇게 선로가 또 있습니다. 다른 열차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선로도 이렇게 있고요. 꽤나 잘 구성된 역인 것 같습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죠. 아, 문을 안 닫았네요. 문을 닫겠습니다. 395 열차 ITX 새마을호 출발하겠습니다. 도색이 참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정말 열차도 비슷하게 생겼고요. 솔직히 저 뒤에 다른 열차도 이렇게 싣고 가고 있긴 한데 이음 열차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KTX 이음 열차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해당 3구 열차는 여러가지 스킨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음 스킨도 있고요. 그리고 ITX 새마을호 스킨도 있고요. 해당 열차는 크레이터 클럽에 가시면 열차 이 스킨을 도색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원하시는 스킨 있으시면 국내 열차를 검색하실 거면 코레일, KTX, ITX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뭐 코리아라고 검색을 하셔도 다 나옵니다. 영문으로 검색을 해주셔야 되고요. 원하시는 스킨 있으시면 다운로드 받으셔서 해당 열차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반대편에도 똑같이 열차가 KTX 이음이 가고 있네요. 이 3구 열차하고 TGV하고는 국내 열차 스킨이 좀 적용이 됩니다. 옆에도 지하가 있고요. 펜 켜는 게 있습니다. 롤라이트 보시면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왔죠. LED네요. 한 30마일 정도
거리가 됩니다. 속도를 올릴게요. 225km까지 허용되는 코스입니다. 해당 열차도 풍경도 괜찮습니다. 3구 열차는 뭐 많이들 하실 거예요. 이게 패키지로도 이렇게 엮여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세일 때 막 이거저것 좀 사다 보니까 뭐가 뭔지도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제가 괜찮은 DLC로 기억합니다. 3 때부터 저는 이제 3에서 거의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2 하다가 3 때 와우 해서 이제 3 때부터 본격적으로 트레인 시뮬레이터를 시작을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이 노선, 이 열차도 괜찮고 노선도 괜찮고요. 그리고 스킨도 꽤 많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요. 뒤에 보시면 ITX, KTX 이음이라고 되어 있는 또 다 또 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예쁘게 또 적용을 해서 또 이렇게 주행도 해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스킨 제작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 되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는 분 보면 저도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물론 저는 이런 재주는 별로 없어서 기회가 된다면 한번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저는 아직 이런 건 잘 못할 것 같아서 제작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감사히 여기면서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속철을 운행을 하면 중간에 승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쭉 계속 달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뭐 비슷비슷한 환경을 계속 볼 수 있고 대신 시원시원하게 달려서 좋죠. 이렇게 쫙 계속 달리기만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대신에 이제 역들을 많이 쓰면 역을 구경하는 그런 재미도 좀 있고요. 대신 그런 재미는 좀 떨어지죠. 아주 빠르게 열차는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철도도 선로가 많네요. 뭐 열차들이 많이 지나가고 여기 있나요? 보통 사이드로 가면 이제 여기 나타나고 가운데는 이제 통과하는 열차들이 이런 고속철도들이 다니고 있죠. 시원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고속철도를 운행해 보기도 하네요. 다음 운행 승무 트레인 시멀드 영상은 또 국내 스킨 적용된 열차로 한번 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스킨을 적용한 열차이기 때문에 국내 열차랑은 완전히 틀리죠. 열차 자체도 틀리고 TGV는 똑같죠. KTX랑 KTX 1세대 열차와 같은 열차를 우리나라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열차는 뭐 스킨을 적용하면 거의 같습니다. 네. 그 외에는 뭐 비슷한 열차에 이제 적용을 시킬 수 있게끔 이제 다들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는 열차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열차들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운행도 해보고요. 그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열차 내부 소리도 괜찮은 것 같고요. 약 18마일 정도 남았습니다. 국내에서도 뭐 이제 흠심 메트로가 이제 지하철로 열차 시뮬레이터를 하고 있죠. 참 잘 만든 게임입니다. 그 게임도 뭐 이렇게 도브처럼 막 DLC도 많이 나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DLC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뭐 여러 그러니까 철도 시뮬이 어렵다고 많이들 하십니다. 어렵긴 합니다. 솔직히 네, 저도 아직도 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이렇게 영상 만들다가 중간에 그냥 끈 것도 되게 많습니다. 가다 스브 안 움직이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막 찾아보기도 하는데도 다시 재구동이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버튼을 잘못 눌렀거나 아니면 전력 절연해서 이제 기동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를 또 아무 생각 없이 달리다가 못 바꿔줘서 중간에 서버리고 30-40분 이렇게 달렸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점? 네, 열차 시뮬레이터도 그리고 일단 한글화가 거의 다 안 돼 있습니다. 열차 쪽 시뮬레이터는 흠심 메트로 당연히 국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글화가 돼 있는 거고 국내도 국내 노선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한글화가 돼 있지만 트레인 시뮬레이터나 트레인 시뮬레이터 클래식 그리고 일본 쪽에 또 이제 여러 게임들이 있죠. 그 실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게임들도 다 영문화 돼 있고요. 기본적인 영문으로 되어 있고 안에 있는 구동이 어떻게 되는지 시스템에 대한 것도 다 영문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도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거 찾아보고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 뒤져보고 요즘에는 한글로 번역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오른쪽 클릭하면 한글로 번역 저도 그거 돌립니다. 돌려서 찾아보고 뭐가 뭔지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흠심 같은 경우에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솔직히 트레인 시뮬레이터나 트레인 시뮬도 좀 한글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도 원래 영문이었다가 한글화 되면서 또 많은 유저들이 입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비행 교신이나 이런 거는 다 영문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건 다 영문이 기본이 돼야 되긴 하지만 예, 영어를 좀 뭐 알거나 찾거나 해야 됩니다. 네. 요즘 뭐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네, 찾거나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딱 펼쳤을 때 게임을 실행했을 때 메뉴들이나 이런 게 한글화 돼 있으면 일단 50점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단 내가 편안해지니까. 근데 아직 트레인 시뮬레이터는
한글화 계획이 아예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좀 더 많은 우리 국내 유저분들께서 좀 쉽게 이렇게 게임을 접할 수 있고, 예전에는 이제 유저 한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한글화를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저 한글화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순간 넘어가서부터 이제 어제 시뮬레이터라는 쪽이 아무래도 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만 딱 보는 이제 그런 류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좀 더 관심이 좀 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멋진 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국내 유저를 위해, 그러니까 대한민국 유저를 위해서 한글화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 될 거예요. 되면 되게 감사하긴 한데, 이 지금 시리즈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1, 2, 3, 4 지금 4편에서도 꽤 오래됐고 수많은 DLC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노선이 나오는 곳에 대한 언어는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중국어도 그렇고요. 뭐 중국이야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당연히 하는 것 같고, 일본은 노선이 나와 있고 일본어, 그다음에 뭐 기본적인 뭐 영어는 당연히 지원하고요. 러시아어도 지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륙이 넓은 데들은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시뮬레이터 쪽이 조금 작기 때문에 시장이 그럴 수도 있고요. 반대편 열차가 지나가는군요. 그래도 저도 참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찾아봅니다. 그냥 뭐 방법이 없으니까요. 5마일 정도 남았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시원하게 달려봅니다. 아이텍스 새마을 스킨을 적용한 열차입니다. 속도를 조금씩 줄여야겠네요. 이제 여기에 거의 다 와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속도를 줄이겠습니다.
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여기 멋진 것 같네요. 이렇게 투명 창으로 되어 있는 역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엘리베이터가 걸어 다니시네요. 네. 역사가 이렇게 있고요. 뭐 들어오는 문이 있고 여긴 막혔네요. 이쪽엔 열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고 계십니다. 위에는 좀 휑하네요. 여기 아직 문도 안 연 매장들이 있고요. 참 이런 거 보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거는 많이 본 과자네요. 출입문 닫고 출발하겠습니다. 다음 역까지는 또 한 16마일 정도 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플랫폼에 아직도 사람이 많네요. 내리신 분들. 올라가는 데는 그쪽으로 많이들 가십니다. 지금 트레인시멀드는 원래 스팀에서 봄 세일이 끝났죠. 근데 또 자체 세일을 또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트레인시멀드는 세일하고 꼭 자체적으로 한 번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때보다는 좀 수량은 적은데 그래도 혹시 뭐 이렇게 눈여겨두신 그런 TAC가 있으시면 이런 기회에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일 때 사세요. 만일에 혹시 구매하실 게 있으시면 세일 때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작은 거의 안 하더라고요. 물론 안 하겠죠. 신작이니까. 네.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더라고요. 저도 세일 때 삽니다. 솔직히 거의 뭐 일반 DLC 하나가 게임 한편 값이기 때문에 특히 시뮬레이터는 다른 게임들 비해 이런 하는 시간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비해 좀 비싼 편이죠. 뭐 라이센스도 있을 거고요. 그런 비용들이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은 비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트레인 시뮬레이터든 트레인 뭐 시뮬레이터 클래식이든 DLC 다 사면 진짜 거덜날 것 같더라고요. 뭐 비세일 기간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총 사면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100얼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비싸구나 진짜. 그래서 어떤 게임이죠? 다른 게임도 보니까 유로트럭이 좀 싼 편이고요. 정말 예, 유로트럭이 좀 싼 편인 것 같고. 기차 계열이 좀 센 것 같습니다. 항공도 그렇고, 네. 이렇게 비행기 겉에 이제 페인팅 스킨이죠. 스킨도 뭐 비행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보면 뭐 싸도 뭐 8-9천원이고요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많이 밀렸네요. 여기에 정차했습니다. 여기 역도 꽤 큰 도시인 것 같아요. 구경이나 해볼까요? 여기에 철길이 있네요. 여기는 건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다른 선로들도 많은 거 보니까 뭐 여기저기 많이 갈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 왜 서 있죠? 이렇게 서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잘 못 탑니다. 되게 웃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다음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역에 도착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ITX 새마을은 끝났습니다. 짧은 코스를 운행을 해봤고요. 그리고 ITX 새마을이라는 크리에이트 클럽에 올라온 스킨을 적용하였습니다. ITX 새마을 두 번째 버전의 스킨을 적용했고요. 되게 잘 어울립니다. 기존의 3구 열차랑 되게 잘 어울리는 스킨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행하고 있는 ITX 새마을과 비슷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고속철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달릴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한 40분 정도에 되는 코스고요. 물론 풀 구간으로 달리면 거의 시간도 두 배 이렇게 되겠죠. 저는 반 정도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ITX 새마을호 스킨을 적용한 열차 운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